순천 월등 지역의 대표적 특산물인 복숭아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가뭄 때문에 초기 작황이 예년보다 좋지 않은 데다 장마까지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영춘 기자가 농가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순천 월등 지역에서는 탐스럽게 익은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려 지역의 대표적 특산물인 복숭아 수확이 한창입니다. 선별장에서는 분홍빛으로 탐스럽게 물든 복숭아를 크기별로 분리해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이지만 올 들어 계속된 가뭄과 꿀벌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수정이 되지 않아 예상보다 적은 착과율에 농민의 근심이 가득합니다. 네, 월등 복숭아는 물론 품질도 다양하게 많습니다만은 맛도 좋고 또 지형상으로도 이 지역이 복숭아 고장입니다. 또 지금 조합원들이 다 함께 노력해서 맛있는 복숭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곳 월등 지역 160여 농가가 1,200톤을 수확했으나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생산량이 30%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음 달까지 출하가 이루어지는 월등 복숭아는 풍부한 일조량과 좋은 토질의 영향으로 당도가 높고 향이 뛰어나 전국적인 인기몰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생산 농가에서 싱싱한 제품만을 엄선해 전국으로 배송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월등면 복숭아를 전국 최고 복숭아로 생산 판매하도록 고소득 전략 작목 및 과소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복숭아 봉지, 품 경쟁심, 복숭아 기자재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복숭아 품질 향상과 복숭아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민들은 장마에 큰 영향 없이 복숭아 수확과 판매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